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나오고, 그때 어쩌면요, 권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의 명하니 순종하는도다.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능력이 많았지만 모세가 귀신 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귀신이 막 소리지고 당연한 아들입니다. 막 자기들이 가만 뭐막 들통나고 막 이런 현상이 났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좀 다르다는 거. 능력 권세가 뭘까? 권세와 능력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권세에는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인데, 옛날 성경은 권세라고 했는데, 권위라고 나왔는데, 번역이 오히려 권세다. 권세. 자, 권세란 말이 또 뜻이 깊은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뭘까? 자녀된 권세. 구약에서는 백성으로 나오는데 신약에서 자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왕의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아버지. 예? 백성과 왕과 관계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되겠어요? 자녀. 이 자녀라는 것은 그냥 권세. 자녀로서 일단 자녀랑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자녀의 권세를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큰 회사 사장이 아무리 상무가 전무가 똑똑하고 잘나도 자기 새끼가 못 낳더라도 아들한테 상속이 돼요. 아들이니까. 그거 갖고 누가 따지지를 뭐 없어. 왜 아들이 그 아들이 왜 아들인다고 줘? 왜 아들이라고 주냐고? 그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해가 돼요? 자녀라니까. 따질 이유가 없어. 자녀라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엄청난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자녀라니까. 자녀. 그래서, 권세가 능력을 부린다. 또 권세가 능력을 부린다. 그 능력은 천사라고 하고 능력인데, 마치 우리가 교통 순경이 호루라기 하나로 딱 서, 차가. 그런다면 그 차가 힘이 밀어올 수 있겠죠. 근데 경찰이란 국가의 권세 하나 때문에 면허 좀 주세요. 하고 딱 끊어올 수가 있어. 그것보다 권세라. 그러니까 권세가 능력을 부린다. 오늘 우리가 귀신을 명한즉 순종한다. 야, 권세가 있네. 권위가 있네. 구약에서 다르죠, 완전히. 물론 구약에서도 성의 역사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갖고 사울한테 귀신을 쫓은 적은 있어요. 근데 부분적이고 신약에 와서는 굉장히 사복음서 내용이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지 막 굉장히 나타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뭘까? 자, 가장 주님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겠어요? 사도행전 교회죠. 사도행전. 예수님이 친히 한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때 역사. 그래서 지금도 모델이 뭘까? 사도행전 교회예요. 병좀 고치고 귀신 좀 쫓아서 부흥시켜볼까? 그건 아니죠. 주님 원하는 목회, 원하는 설교, 원하는 말씀 먹어서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그 부흥을 위해서냐고. 우리 예수님 가장 원하는, 주님 원하는 가장 원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바로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봐야 돼요. 사실 귀신 쫓고 병 고친 설교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설교로는 굉장히 좀 은혜롭게 묘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단조로워. 또 설교해봐요. 똑같은 비비슷한 설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 또다 비웃나는 거 아니거든요? 또 들어오고 나가고, 지쳐가지고 귀신만 쫓는다가요, 목회자 못 살아요. 진짜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오히려 병 고치고 기저 주고 막 이상한 소리나 지를 사람은 진짜 좀 수준 높은 지식 있는들 그런 좀큰 뭔가 회사 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뭐병 고치기 그런 걸안 좋아합니다. 안 와요. 사역가들은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역하다가 휘발유하고 교회가 뭐야 이거? 맨날 이런 사람 와갖고 그런 사람들 뭐 병원에서 또 헌금한 것도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상해 병원에 가면 뭐다 내가 헌금하려고 한 얘기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나부터도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좀 많이 모이겠까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진대.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주님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설교 다 들으시고 주님 원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반적으로 병 고치기 힘들지만 그거 은사야, 은사. 신유사. 물론 신유사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누구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사의 원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어느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 복음 전파라. 근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이 믿는 자에게 따라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참 믿음이라고 하면 이네 가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신약 시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 마지막 이 말씀 모시고 가셨으니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지. 아, 나는 신유언사 없어요. 물론 신유언사가 특별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핑계거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봄에 나무를 딱 꺾어보니까 물이 올라온 것은 산나무고 없는 건 죽은 나무예요. 믿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생명 있는 믿음이 뭔데? 믿음이 뭔데?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 자, 오늘 그러면 믿음이 뭘까?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성경 말씀 믿는 자, 믿음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내가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하신 분이 우주를 통째로 살아계 전 세계를 통째로 계신다니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며 이 믿는 그것을 그분이 약속했는데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은 쌍방 계약이에요. 언약. 서로 계약서 도장 딱 찍으면 돈 주면 이전이 돼. 약속이라니까 하나님과 약속.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약속. 언약, 신약구 약속인데 믿음이 뭐냐. 믿음의 능력. 간단히 보면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하소서 오라. 오라는 약속 말씀 믿고 무리로 걸어가 버렸어. 오라고 한 그분이 책임지니까 또 그걸 믿고 무리로 걸어가. 둘이 하나님과 베드로가 맞들으니까 무리도 걸어가더라니까. 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많고, 뭐, 산더미가, 뭐, 간단해. 하나님 역사하면 돼. 근데 조건이 믿음. 물어봐.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고침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벙어리, 소경. 할줄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들. 그러면 믿나이다 한 순간에 그 믿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불러와요. 그냥 십자가 피가 있고 그대로 이루죠. 그러니까 믿음이 뭘까? 우리가 간단히 믿음이라고 한번 설명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 믿음 갖고 얘기들 오늘 밤새 해도 끝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귀신 쫓는 얘기를 또 믿는지 따르는 표적이, 왜 믿는지에 따르는 표적이 그게 나오냐? 왜 믿으면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 신앙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 자, 이 믿음인데, 사한 믿음이라면 여기서 어디 땅이니까? 여기겠죠. 다시 말하면 영혼육이라면 믿음이 영다. 영. 믿음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영적인 수 신령하냐고. 다시 뭐 가나안 땅 가더라도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 신령한 여기 가나안 진짜 믿음은 4차원의 영의 차원의 신령한 것이 지성소고 영이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산다. 혼으로 산다는 것은 내 머리로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되어요. 이건 혼으로. 근데 믿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 이상의 영의 차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입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건 4차원이다 이 말이야. 물질 세계 이것은 3차원인데 영의 차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4차원으로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 말. 영으로 사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 자체가 믿음으로 정복해 버려 그냥. 홍해 바다가 아니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걸어가. 여호수아 1장에 네 발바 방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이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다 주었느니 주었다고 믿고 걸어가. 네가 진격. 그러면 그 약속 믿고 진격하고 발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점령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싸움이란 것을 강조를 했냐면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보더라도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들고, 어찌라, 무너져. 그러면,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미갈 천사장이 지시하기를,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 돌고, 어찌라. 그것은, 여호수아 머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천사장이 그렇게 했어, 허락했어. 그러면 그렇게 했어. 약속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 가나안 땅 점령이 믿음 점령이잖아요. 지금 믿음 설명을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 다시 믿음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는 거. 믿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믿음의 수준이 이 4차원이 지성소에 들어간 거. 우리가 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 지성소가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 같아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일주일 밖에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저 휘장, 이게 휘장, 이게 휘장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 휘장이 휘장,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찢어지겠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이 지성소 들어간 신앙이 뭔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원리예요. 영적 원리가. 자, 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 얻었나니 그게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 육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동안에 그 지성소로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여기가 지금 여기 강단은 지성소고 여러분 성소고 좀 밖에. 근데 여기 휘장이 없잖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찾아가지고 고해성소라고 앉아서 신부한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직접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느냐에 따른 표적 설명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지성소 신앙의 믿음이 있다. 그건 그곳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뭘까?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또 지성소 신앙에 들어간 사람 믿음의 역사가 나고 사람 믿음이 나타나고 이해가 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믿음이 뭐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그때 한 문득병자가 주의 원하신 깨끗할 수 있나이다. 내가 오늘 깨끗한 받아라. 자, 여기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가버린 거예요. 구약에 순종을 강조한다면 신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순종 믿음 비슷하거든요.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돌적이에요. 왜냐하면 담대히 주여 믿나이다. 이 사람 바닥에 던지거라 말을 하고 던지거라 막 믿음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분이 자녀다니까. 백성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뭔데? 믿음 한다나가 얼마나 이 영적 신앙이.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돈 줘? 나 돈 넣고 줘? 당연히 그냥 당연히 주라고 하잖아요. 눈치 봅니까? 남한테는 눈치가 되겠죠. 자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뭐 보혜 피해 능력으로 그 피해 권세가 얼마나인데 믿음이 우리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 뭐 때문에 벌벌 떨어? 뭘 때문에 두려움이 없냐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게 도와줘 없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느냐? 능치 뭐다 믿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음. 하나님 전능한 네가 문제는 믿음의 크기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믿음. 자. 근데. 이 믿음으로, 믿음 얘기를 제가 이제 막 시간 속에 뛰어넘어가야 되겠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자, 마가복음, 시작. 이에 그들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생각한 그들과 더불어 비어나고 있더라. 오므려 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라 문안하거늘 일구 부르시되 네가 무엇을 그들에게 비어나느냐. 우리 중 하나가 대답해 선생님 말보다는 귀신 들린데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며 그를 파래지인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달라 했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다. 대답해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들에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를 짐이 경련을 끼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계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왜 그랬냐면 아홉 제자가 실패했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가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기간이더라고. 그랬을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그때 자, 시작. 할수 있거든 도와줘. 하나님 할 수도 없다니 말이요. 하나님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거든. 우리가 잘하는 말씀에 한번 생각해 봐. 오늘 왜 문제 앞에 벌벌 떨까? 그 문제에 눌려갖고 그래. 쳐버려.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면 그걸 정복해버려야 돼. 기도 많이 하면 그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고 눈에 쏙 들어요. 아무것도 해. 막 불이 타고 믿음, 이게 머리로는 안 돼요. 내 가슴에 믿음이 생겨. 믿음이 능력, 말씀이 내 속에 오니까 불타가지고 당연히 믿어지는 믿음, 다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믿어지고 싶어서 기합는 거예요, 사실. 맞아, 맞아. 진짜 믿으면 기합는 것도 맞고, 믿어, 당연히. 참, 그러네.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많이 먹고 있고, 아예 삶 자체, 생활 자체, 생활 패턴 자체가, 의식 구조 자체가, 우리는 지금까지 혼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았거든요. 방법을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 믿음의 차원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자, 오병이어 보세요. 그 떡덩이 물고기 두 마리 축사하니까 5천 먹고 남았다. 여기서 이제 결국은 믿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믿음의 능력 갖고 얘기하고. 항상 보면 빌리보고 안드리오고 싸워요. 200대 때가 안 되겠나이다. 빌리보리가 쫙 해서. 근데 안드리오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 믿음 거예요. 안드레 빌립. 항상 교회는 빌립 스타일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 계산 딱딱딱. 안 됩니다. 합리 논리적이. 근데 안드레, 주님 하시면 돼. 여러분, 오히려 안드레가 좀 어리숙했거든요. 머리는 좋은 사람은 빌립이거든요. 누가 복 받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인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또 물어봐. 그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갔습니다. 또 그래요. 자, 앞에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였고, 나중에 기도 없을 거다. 자, 영적. 원리가 보면, 언제나 믿음과 기도가 건데, 안에 들어가면 옷은 이제 성령이 충만이죠. 이 기도 성령이잖아요. 믿음은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의 능력, 믿음으로. 근데 난 이제 기도로. 믿음과 기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이고 예수는 십자가 피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두 개가. 예수는 말씀, 십자가고. 그리스도는 성령이고. 결국은 일곱금초 때 말씀, 이두 개가 같이 가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은혜, 이건 진리.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뭐냐? 여기에 약속의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성령 충만하고 말씀, 그러니까 결국 누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 많이 있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불타면 믿음이 생겨요. 뭐내 영적 힘이 샥막 이상한 힘이 와 바뀝니다.
안 쏘면 놔둬버릴 것 같아, 그냥. 그 역사가 나요. 희한한 병이 나서버려,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과연 주님이 원하는 사회가 어떤 것일까? 주님으로 일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믿음 말씀 성 일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으로 일하게 해야 될 건데, 인간의 머리로 다 계산하고, 일반 교회가 프로그램, 시스템, 그냥, 주님 일할 시간이 없어. 개입이 안 돼. 한 시간 내비도 한 50분에서 딱딱딱딱 순서적으로 찬성을 했고, 또 끝. 언제 성령이 일하고 싶었어, 지금. 기도도 안 하는데. 전혀 주님 일할 수가 없어. 죽은 교회에 대한 거야.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람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그러니 그게 생명의 교회냐고, 사람 믿음이 오겠냐고, 그렇게 해갖고.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 방법, 지식에 온통 살았어. 세상 경험, 돈, 지식, 얼마나 살기가 바빠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한 시간 와갖고, 그저 한 몇십 분 잠깐 예배드려갖고, 몇 마디 그것도 신령한 말씀도 아니고, 뭐, 그 유머한다고 웃겨 쌌고, 뭐, 윤리도덕 철학 같은 얘기 쌌고, 그리고 뭔 능력이 불이 있어갖고 막 이기고 세상을 이겨, 못 이겨요. 그렇게 그냥 살아. 그게 존경이 되는 거지. 나팔 불때 올라갈까? 못 올라가요. 믿음의 능력도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교리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 삶이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한 교회가 이상한 게 돼버리고 또 그렇게 해봐야 힘 팔려. 재미도 없어. 물론 은사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말씀인데 말씀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다고요? 아이고, 지금은요, 목사님, 막, 신유지폐가 막, 그래갖고, 아, 지금은요, 의료 보면 얼마나 잘냐고, 병원에 들어 누웠으면 돈 나버려요, 돈 나와.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 들어 누웠으면 돈 나온가? 보험 넣어놓고. 그러니까, 뭐, 별로, 20년, 제가 96년대만 해도 그때는 막 몰렸거든요. 신유지폐는 막 몰렸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진 건 사실이더라고. 근다고 해서 제가 또뭐 앉으면 일으키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특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중국 같은 데는 진짜 한 1,000명 놓고 그런 게막 역사가 나더라. 그들은 병원에 막 산모를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그러고. 근데 한국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한국은 성 역사는 아니요. 산모를 안 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러 가죠, 현재.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병몇명 고치고 안 고치고 떠나서 생명이 흘러오자. 생명이 임재 능력 살아계신 산 믿음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아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보세요. 일일이 손을 고쳤을 때 현상이 누가는 의사에 갖고 굉장히 예리하게 성경을 더 분석했었어요. 누가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또 그때 현상이 여러 사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마태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안 썼더라고 그냥 똑같은 그 사건도 그래서 내가 축사를 하고 근데 물론 축사해도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별이에요 그래도 아, 내 몸에 귀신도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이 뭔가 있구나 그걸 알고 느끼는 신앙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건 전혀 차이예요. 이거에 대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근데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 병 고침 받는 것이 첫째
제3다, 제3. 제3이 제3. 예. 중풍병자가 네가 제3 얻었느니라. 참람하다,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그럴 때에 인자가 제3하는 권세를 보여주겠다. 침상제에 들고 일어나라. 갔어요. 아, 죄 용서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지금 일어난 거, 아, 죄 용서했구나. 죄 문제는 영이다. 영의 문제. 영의 문제예요.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풍 일어난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해갖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더 중요하잖아요. 병이야. 낫다. 또들 수도 있는 거지. 육신이야. 이건. 어차피 이 엘리사는 죽을 때 병대로 죽었더라고. 엘리사 같은 사람도. 죽을 때다 병들을 주고 육체가 깨져야 되니까. 제3. 영의 문제가 재용서된다는 게 회개. 두 번째, 혼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와요. 상처. 여기서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미워하면 안 돼. 그 미워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일단, 내가 재용서 받고, 혼적인 여기서 이 미움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 질병은 여가 왔어요, 여기. 병은 몸에 왔는데, 이거 고치려면 여기부터 해결해야 돼. 전류가 와가지고, 재용서 받고, 혼의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마치 용서, 마음을 핀다는 것은 대리미 지은다고 생각해. 대리미지 알죠? 구해진 거. 성령을 대리미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이게 풀어져야 돼. 절대 그러면 병이 귀지 안 나가요.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불이 들어가고 축사도 하고. 근데 귀신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 자아 속에 있어. 고집.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왜 자아를 깨뜨려? 자아를 깨뜨려버리면 자아 속에 귀신이 숨어 있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한 사람은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자아를 팍 깨뜨려버리면 귀신이 숨을 장소가 드러나니까 쫓겨나와. 이해가 되셔요? 부숴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아를 깨뜨리는데 혼을 깨뜨리는데 혼좀 놔야 돼. 혼난 사람 아니죠? 항복해야 돼. 그래서 그러구나. 한번 따라서 아, 그래서 그러구나. 이렇게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혼나게 인생 긁고 힘들게 하냐고. 아이고, 나도 혼도 많이 났네. 맨날 혼. 내가 고집이 보통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좀 나야 돼. 근데 깨뜨려져서 부서져. 혼이 깨진 것이 제일 큰 복이요. 자아 깨지고 못 바뀌어주고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병 하나 고침 받고 그냥 약 먹고 나서면 되지.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병원도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그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영의 생명이 흘러오고 통로가 열려가지고 임재에서 치료가 됐다는 게 훨씬 멋있잖아요. 아멘. 체험하잖아요. 살아계시구나. 결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왔다는 것, 내 안에 역사가 났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내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갖고 막, 야 이건 감격을 드려요. 그런 교회를 한번 이뤄봅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욕이 때 그냥 오전만 하고도 하, 피곤하죠. 오전에 기도고 설교고 나면 점심 밥 먹을 때 맛마셔. 하, 해보자. 오후 2시에 뭐라고 또 했어. 근데 한대못 오잖아요. 그 사역자들. 근데 막 숨어있는 일꾼이 나오더라고. 막 내가 안 오고도 쫓아냈어. 막 그래서 이제부터는 은사를 좀 개발하고 영적 원력이 이렇게 돼 있구나.
나는 병도 없어요. 괜찮아요. 영적 원력이 돼 있고, 이 가난의 귀신들 전부 저주 귀신들이 가난 주고 질병 주고 하는데, 그 쫓아내고, 악한 귀신 쫓아내고, 가난이 떠나고, 부유를 오고, 이번에 우리 청년 하나가 새신자인데, 컴퓨터 게임 받아가지고, 난 컴퓨터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 밤새, 그 뭐, 돈을 막 800만 원 날려버려. 막 속이려고. 근데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 책을 준책 읽고 왔어요. 지난번에 성령 강림, 막 안수했잖아요. 강림, 그래갖고, 안수받고 불 받을 때, 방울이 터졌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책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한번 갖고 안 된다고. 계속 나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새벽 예배 40일 작정시켰어. 오늘 3일인가 4일째 나왔어요. 새벽 예배. 자신장도 없어. 계속 안수해줘. 청년들 게임 빠진 거못 이겨요. 불 받아야 돼. 아멘. 이거 어떻게 성에 불이 나와야지. 이건 죄 용서, 천국과 지옥 결정나는데, 아무도 못 이겨요. 중독돼가고 악한 귀신들이 그런 거요. 뭘로 해, 말씀을 변화돼야 쫓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란 등에 불이 나타나고, 방언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다시 가 많이 봤어요. 내 마음 같은 오후 2시에 다 얼마 나오라고 싶어. 근데 요즘 직장 생활하고 바쁘잖아요. 내가 좀 양보를 다음 주일 나올 시간에 겨우 1시 집회하려고 그래요. 1시 집회. 제가 1, 2, 3부 설교하고 1시 집회가 얼마나, 뭐 오후에는 근데 내가 시작이라 내놓으면, 제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오고 또 사역자 같이 해야 되겠다. 금요일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고민을 해요.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안 돼. 지난번에 한 분을 놓고 한 20분 동안 기도해서 그때 귀신이 다 나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유 오전 오후 날마다 오전 오후 계속 나가 울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한 사람 놓고 20분 30분 근데 혼자는 안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 본 분들이 있어요. 몇분 있어요. 나간 가능 귀신 나가네요. 사인해 주면 많아요. 그래서 그팀 사역을 연구를 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다 못해요. 할수 있는 분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예, 할수 있어.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꾼이 많아 왔었어. 우리 이종순 전사 아주 친하면 이성이 전도사님 쫙 뒤에 사부 일어 서셔 봐. 얼굴 좀 볼게. 얼굴 좀 봐봐. 이래서, 예, 얼굴 잡아 봐. 지금 얼마 내가 들어보니까 대단해. 그래서 저녁만은 사역해도 되겠더라고. 연세 중학교 다니시다가 오시는데. 뭐, 몇 시간 기도하고 막 병 나고 찐데.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하려니까 막 보내주네. 같이 합시다. 이? 아멘. 예,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재미가, 나는 취미가 안 맞아. 취미로 한 거요? 지금 마귀 싸움 하는데. 아멘.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부흥주려고 감당한 거요. 제일 앞으로 청년 셋이 있어. 한번 일어서 봐봐. 일어서. 신천지에서 오셨어. 박수 한번 쳐드려. 아, 얼굴 좀 돌아봐. 뒤로 돌려봐. 이야, 역사가 나네. 20대에 5년 신천지 보냈다가 앞에 그거 있죠? 포스터 봤어. 책도 났어. 내가 책 보고 바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갖고 지난주 우리 게 둥부겠어. 얼른.
근데 신천지를 보내준다고 두 분이 했잖아요. 서울에 그 여자 목사가. 진짜네. 근데 신천지 또한 가지 왔어요. 지금 다섯 분이요, 지금. 세 분, 책을 쓸 정도 저분들이 뛰기, 지금 막 간증을 다닐 건데요. 아이고, 신천지 지금 광주 2만 명이 몰려오면 예배당 한번 다 지어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실감이 나. 여러분, 그냥, 이게 하나님 역사지요. 아멘. 광주 코로나 딱 생겼을 때, 진짜요. 우리 사모는 이제 그만했으면 수가 다 하고, 제가 그런 말좀 해야 돼. 아까 당신 설교만 딱 하고 다른 말 자체지 말아주면 나는 믿어요. 또라이 같은 믿음이 있어. 코로나 딱 생겼었을 때, 이윤선 전도사란 저기, 저, 그, 에스더, 간호사인데, 거기서 최고 기도, 막 10시간이 생기도 영이 열린 사람이 그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광주 코로나요. 광주 안디옥기 때문에 광주 전남은 지켜준대요. 근데 제가 그말 듣고 잊어먹고, 뭐 말도가 아닌 소리 하잖아요. 한달 후에 서 목사나 분이 왔어요. 목사님, 근데 첫 번째 전화에 그 이은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신천지를 무너뜨려서 신천지 교인들을 안디옥기로 보낸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한달 후에 서 목사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목사님, 광주 코로나, 광주 안디옥교회 때문에 지켜준대요. 지켜주었대요. 이제 그때는 지켜주었대요. 한달 지내서. 그때 확진자가 뭐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광주가. 뭐 비교가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광주는.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똑같은 얘기냐. 이 사람은 시초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달 지내고,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면서 신천지 보내준대요. 두 사람의 예언이 똑같이 신천지 보내준대요. 코로나 지켜준대요. 이 사람은 한달 후에 코로나 신천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 신천지 오시면 잘 들어오니? 잘온줄 알아야 돼. 특별히 보내고 있어, 이제. 그 신천지가 몰려오면요, 이 집까지 난리가 날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지켰어, 안 지켰어? 여기 성령 부리는데. 오늘 밤 금요일에 오신 분들만 내가 다 이렇게 주일날 낮에는 이런 얘기도 못해. 시간도 없고. 또, 주일 낮에 온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잘못 왔나?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인데 그럴까 봐서 뭐. 오줌 싸가지고. 잘 왔어요, 잉? 아멘! 나는 믿어. 진짜요. 절대 내가 거짓말 안 해. 사실이요. 다 들었어. 하나님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북한 통일된대. 이번에 선거 치고도요. 절대 안 졌다. 우리 이긴다고 했어. 할렐루야. 예. 통일 우리가 시키니까. 복음통일 시키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막,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근데 계속 요즘에 감동이 성령사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